안녕하세요, 푸른사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기맥 영상이에요. 전기맥이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전기를 쏘는 물고기인데 얘네는 새끼라 전류가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사람한테 위협이 되지 않아요. 만져도 그렇게 전류가 세지도 않고 그냥 따끔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막 안녕하세요, 푸른사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기맥이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전기뱀장어와 함께 이제 워낙 전기 쏘는 물고기로 유명해서. 근데 실제로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원래 아쿠아리움 가면은 볼법도 한데 아쿠아리움에는 전기뱀장어가 많지 전기맥이가 있진 않거든요. 이유가 얘네가 동족끼리 합사가 잘 안 돼요. 제가 이걸 예전에 많이 키워봤었는데 전기 뱀장어는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데 전기 메기는 애들끼리 엄청 싸우더라고요. 물론 사육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같이 잘 키우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되게 웃긴 게 작은 애가 큰 애를 물어요. 지금도 보면은 큰 애가 꼬리 쪽에 상처가 조금 나 있죠. 이게 보통 나이지리아나 콩고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한 100마리 들어와보면은 큰 애들부터 물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경우에요. 큰 애가 다구를 많이 맞고. 그리고 얘네는 특징이 보통 400볼트 정도까지 전기를 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센 거예요, 400볼트면. 근데 이렇게 이제 작은 애들은 전기를 그렇게 강하게 쏘질 못하고요. 얘네가 수조에서는 보통 3-40cm, 뭐 기록상으로는 1m까지 큰다고도 하는데 이 전기 메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는 가장 기본 종이고, 보통 네 종류의 전기메기가 알려져 있는데 얘네는 그냥 무난하게 한 수조에서 5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주변에 제브라 단유를 넣어놨는데 얘네가 전기를 잘 안 쏴요. 전기를 쏘고 나면은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잘 못 움직여요. 얘네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기는, 원래 얘네가 좀 탁한 데 살거든요. 어둡고 탁한 데 살아가지고 눈이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명암 정도만 구분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좀 뭔가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전류를 흘려가지고 사물을 확인하거나 사냥감을 확인하고 사냥할 때만 이제 전류를 강하게 쏴서 사냥을 하는데, 이렇게 뭐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상대가 느껴지면 전기를 쏘기도 해요. 이 정도 사이즈 애들이면은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막 뽑기로 뽑아가지고 500원짜리 뽑기로 뽑아서 탁 누르면 전기 나오는 그 물건 있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거 정도 전류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감전됐었는데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만지고 놀았어요. 왠지 모르게 막 스릴이 있어서. 뭐 전기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리고 살짝 오긴 하는데 전기 잘 안 쏘고, 전기도 막 많이 쏘고 나면은 지쳐가지고 안 쏘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우시는 분들 막대기 같은 걸로 쳐가지고 전류를 다 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갈고 하신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런 애들 경우에 전기를 쏴봤자 뭐 그렇게 잘 쏘지 않아요. 전기 뱀장어는 확실히 전류가 세가지고 잘 쏘는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저를 피해 다니죠.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 조심해야 돼요. 400볼트 정도 되면 저도 아파가지고 실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뭐 깜짝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세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전기 뱀장어랑은 전류 느낌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이거 고기가 그렇게 비싼 고기가 아니니까 사셔서 한번만 감전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되게 전기 뱀장어는 뭐야 왜 이렇게 오늘 세? 오, 주변 물고기들은 왜 이렇게 멀쩡하지? 방금 쎘는데? 훨씬 민망해. 이게 지금,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이 전류가 조금씩 통하거든요. 얘네가 굉장히 두꺼운 지방층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래도 전류가 자기들끼리 조금 통해요. 그래서 상처가 나 있거나 하면은 그 전류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기맥이나 전기뱀장어들 사이에서는 미세한 상처가 있으면은 동족들끼리 이제 놔두지 말고 따로 분리해 주셔야 돼요. 상처 부위로 계속 전류가 들어가가지고 맛이 가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거 제가 여러 마리 지금 수입 받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건데 그 제일 큰 애 한 마리가 상처가 하나 생기더니 바로 동족들이랑 떨어져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동족들 전개에 감전돼가지고 상처 벌어지더니 결국엔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야 제브라다 욕하고 없죠.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쟤는 태어난 지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전기메기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되게 가슴지럼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감전되면 조금 아플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만져볼게요. 야 써봐. 100만 볼트 써봐. 에헤이. 아 잘 안 써요. 방금 근데 왜 쐈는지 모르겠네요. 전기를 미세하게 조금씩 써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를 키우려고 수조를 세팅해 놨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보이는 수조가 전기메기 수조예요. 옆에 메기들도 같이 있는데 뭐 전기메기가 생각보다 다른 물고기랑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 보통 기니 같은 데서 보면은 뭐 폴립이나 이런 고기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폴립이랑 전기메기랑 같이 나보니까 뭐 전기메기가 전기를 쏘든 말든 폴립도 전기에 내성이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잘 살더라고요. 뭔가 우리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전기를 팡 쏘면 수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건 전기메기가 아니라 전기뱀장어 그러고요. 전기메기는 그 정도는 안 해요. 근데 동족들끼리 합사가 잘 안 돼서 많이 싸운다는 단점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단점은 안 나와요. 지금 저 수조에 전기메기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데 진짜 다 저 돌 아래에 한 마리씩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미우기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찍고 있는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쁘지 않나요? 그 가슴 지느러미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파닥파닥 거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뭔가 그 얘네가 키우다 보면은 살이 쪄가지고 뚱뚱해지거든요. 수조에서 키우면은 그러면은 그냥 평소에 누워서 자다가 물살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굴러다녀요. 진짜로 굴러다녀요. 그래서 약간 물범 같은 느낌? 약간 그 하프실 물범인가? 그 우리 북극인지 남극인지 어디 찬데 사는 그 물범 있잖아요. 하얀색 개같이 변해요. 그래서 물살이 세면은 막 굴러다니고 되게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전류가 조금 흘러서 그런지 제브라들이 얘를 다 피해 다니네요. 근데 아직은 막 전류가 세지 않아가지고 이런 제브라들도 감전되거나 죽지 않는 수준의 전기예요. 보면 멀쩡하잖아요. 막 제가 아까 깜짝깜짝 놀란 거는 제가 엄살쟁이라 호들갑을 좀 부린 거고요. 실제로 전류가 그렇게 막 엄청 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손에 올려놓기에는 좀 되게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얘네는 습성이 번식 습성이 되게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좀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는 게 얘네가 한쪽에서는 굴을 파가지고 그냥 알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굴을 파서 입에다 알을 이제 물어가지고 마우스 브리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기 메기가 종류가 꽤 많거든요. 국내 매니아드 사이에 알려진 거는 네 종류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롱노즈라고 해서 입이 막 쭉 늘어진 거예요. 막 진짜 청소기로 한번 빨아가지고 늘어진 것 같은 종류랑 탕가니카에 살고 있는 탕가니카 전기메기 그리고 이제 꼬리에 검은 줄이 있는 전기메기가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국내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마 한동안 들어올 리 없을 것 같고 그런 종류가 있는데 걔네 말고도 SP라고 해서 미기록종이 몇 종류가 더 있어요. 안녕 가슴점이 귀엽네. 미기록종이 몇 종류가 더 있는데 종류마다 번식법이 조금씩 달라요. 종류마다 왜냐하면 서식지가 다르거든요. 탕가니카 종류는 모래가 많은 데 살고 있고 수초는 뭐 찾을 수도 없는 데 있고 기니나 이렇게 콩고 쪽에 사는 애들은 기니는 예를 들어 수풀이 많은 데 살고 콩고에 있는 애들은 물살이 세고 바위 밑에 살거든요. 그래서 번식 습성이 달라요. 애초에 굴을 팔 수 없는 환경에 서식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마우스 브리딩을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슴 지느러미 굉장히 귀엽네요. 파닥파닥 거리는 게 얘는 제가 안 팔고 키우려고 가져온 애들이고요. 6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고 그런 애들을 또 본 적도 있는데 좀 얘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먹이는 뭐 사료니 뭐니 이런 거 다 잘 먹고요. 이걸 아는 지인분이 이걸 전기메기랑 전기뱀장어랑 같이 키우고 계신데 저도 전기메기랑 전기뱀장어랑 같이 키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 아주 인상적인 진짜 전기수조가 한번 세팅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고요. 가슴 드럼이 파닥 있는 거 개귀여워요. 파닥파닥 거리는 거 봐요. 이걸 아예 키우려면 여러 마리를 키워야 돼가지고
한두 마리를 넣으면 동족견이 이제 영역 개념이 생겨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여러 마리 넣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국내에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었던 다양한 전기매개 종류를 제가 키우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염 말랑말랑해요. 여튼 오늘 영상은 전기매개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애들이 아직 적응이 되려면 좀 남은 것도 있고 전기매개가 아직 마리수가 한 10마리 정도밖에 없어서 저기에 이제 뱀장어랑 매기랑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많이 들어가면은 저수조에서 제가 손으로 먹여주는 거랑 이런 것들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여튼 오늘 영상 전기매개 영상이었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